아마도 이 새로운 시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큰 정부의 모델은 과학 기반 복지 국가가 될 것이다. 지금 예를 들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큰 정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코로나 관련 지원금 예산만 하더라도 한 3,700조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영국은 모든 국민의 급여의 80%를 정부가 주겠다고 했거든요. 한국도 지금 3차 추경안이 코앞에 있는데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라고 하죠. 그러면 큰 정부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100년 전의 대공황 때와 같은 종류의 혹은 케인즈안적인 큰 정부가 돌아오느냐, 그때랑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큰 정부가 다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이 큰 정부는 어떤 종류의 정부냐, 어떤 성격의 정부이고 그 특징은 무엇이냐라는 게 사회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전망은 아마도 이 새로운 시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큰 정부의 모델은 과학 기반 복지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특히 한국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복지국가는 제조업 기반 복지국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조업 전성기에 중산층이 계속해서 늘어날 때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서구의 복지국가인데, 한국이나 이런 아시아 국가들 뒤늦게 복지국가를 만드는 대열에 합류한 나라들은 제조업이 늘어나는 시기에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업이 줄어드는 탈산업화의 시기에 이 물결을 헤쳐가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가 잘 보여주었듯이 과학 기반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큰 정부는 예를 들어서 정부 조직이 크고 예산이 크고 꼭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의 기능이 커지는 것, 조직과 예산이 그렇게 커지지 않더라도 조직과 예산의 팽창은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더 커지는 것, 이게 새로운 형태의 큰 정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과학 기반의 복지국가를 우리가 지향을 한다면 제조업 시대에 만들어진 모델을 벗어나서 혹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국가 모델을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에 어느 나라가 선두에 설 것인지는 지금까지의 경로 의존성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한테도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이제 마침 이 팬데믹의 와중에 한국이 총선을 치렀다고 해서 세계적으로도 흥미로운 사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초창기, 그러니까 1월 말 2월 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여당의 굉장한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나간 이런 위험 이슈들을 돌아보면 그런 예측이 나오는 것이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를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촛불집회 시작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60% 가까이 육박했었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촛불집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지지율이 한 17%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거의 4분의 1이 됐다는 얘기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었었고요. 메르스 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 10%포인트 정도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코로나19도 총선에 있어서 여당한테 굉장한 악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위험 혹은 재난이 항상 집권 세력한테 정치적인 악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건 위험사회 이슈인데 위험의 종류, 그 다음에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우병 때는 이런 커다란 위험이 닥쳐오면은 국민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지위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야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특히 위험 지위가 낮은 사람들, 그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은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전면적인 보호를 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광우병 때는 그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친시장적인 정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에 맞추어서 시장이 자정기능을 할 것이니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었고, 과학적으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었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불안감과 이런 정치적인 요구하고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악재가 됐었던 거고, 메르스 때는 정부의 역량과 관련된 것이었었죠. 그때는 심지어 청와대가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정도였으니까, 이런 위험의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내지는 심지어 지켜줄 의지도 없다 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이고, 따라서 정치적인 악재가 된 것인데, 이번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은 물론 계층적으로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광우병에 비하면은 조금 덜 차별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광우병은 가난한 사람들 혹은 군인, 학생 이런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어야 되고, 부자들은 한우를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 호흡기 질환은 기본적으로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숨은 쉬어야 되니까, 물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에 비하면은 계층 간 차이가 덜한, 그래서 정치적인 전선이 만들어지기가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종류의 질병이라는 차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나간 광우병 때 이명박 정부나 메르스 때의 박근혜 정부, 그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 정부에 비하면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진보 성향의 정부이다 보니, 시장적인 이슈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이슈에서는 이런 큰 정부 지향성이 오히려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결과가 이번 총선에 여당의 전례 없는 압승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소득 얘기는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이한 정책 영역인 것이, 대부분의 경제정책들은 예를 들면 학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논의가 되고 뭐 관련된 논문이 적어도 한 수만 건 나오고 이런 아주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소득 논의는 그런 과정을 사실은 거의 거치지 않았어요. 기본소득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보면, 물론 거기도 심각한 학문적 논의가 있죠. 그러나 다른 종류의 경제정책들하고 비교하면 훨씬 적은 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는 기본소득을 빠른 시간 안에 정책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은 더 검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논쟁적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그걸 기본소득이라고 부른다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일종의 기본소득을 도입을 해버렸네? 라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러나 이게 하나의 지속하는 형태의 어떤 정책이 될 것인지는 국가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하면은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성격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기본소득이 지속되기에 유리한 환경이지만 국가별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지금은 이제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랑 여론이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을 좀 벗어나서 일상적인 상태로 돌아갔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여론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의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자리를 잡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대학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식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아카이브를 만드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 가장 필요한 지식들을 만드는 것. 이건 반드시 뭐 의학이나 방역과 관련된 것, 뭐 생명과학과 관련된 것, 그런 분야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학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각 분야의 지식을 생산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달라지고 있는 교육의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선도하는 것, 그게 또 하나 중요한 일이겠죠. 제가 연구하는 사회학 분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고 있는 여러 사회 현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제도 신뢰에 큰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그동안 대체로 한 80년대 후반 이후에 일반 신뢰나 제도 신뢰나
둘 다 계속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왔고 그중에서도 특히 국회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는 제도 신뢰가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왜 나타나는지 뭐 이런 종류의 연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서약 분야에서 자연과학과 융합적으로 하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약과 물리학이 같이 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네트워크 사이언스 같은 게 대표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감염의 전파,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네트워크 데이터가 공개가 된다면 이제 이 인구 안에서 감염병이 어떻게 전파해 나가는지에 대한 네트워크 다이내믹스를 연구할 수 있고요. 그걸 연구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백신이 발견됐을 때 혹은 치료약이 발견됐을 때 어디에서부터 어떤 사람부터 처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것도 가능하죠.